네, 맥캠이 맥캠. 귀 옆에다가 귀 높이에 있습니다. 맥캠이. 헬멧에 달리는 것 같아요. 자전거. 예.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만남이에요. 오토바이가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좌우를 살피는데, 팡! 그리고 역주행했네요, 자전거가. 제가 여기서 이 인도가 자전거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인도 못 다녀요. 여기 볼라도 두개 있습니다. 여기도 봉이 두개 있대요. 아, 오토바이 타고 골목길에 나와서 큰 길로 들어가려던 중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인도를 지나던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액션캠. 액션캠의 위치는, 아, 점차 액션캠이지. 제가 웹캠이라고 그랬는데. 네. 액션캠의 위치는 헬멧. 오른쪽 귀 높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잠시 보고 왼쪽을 보던 중에 사고 났습니다. 상대 자전거 저를 봤다고 그러는데, 자전거, 난걸 봤는데 거기는 왜난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제가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도에 사람이 없으니 괜찮겠지 해서 자전거를 못 보실 수도 있죠. 물론 제 부주의도 있습니다. 사고 나고 114 신고했고요.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영상을 보시면서 상대방이 자전거에 대한 약자다. 자전거 약자기 때문에 자전거 인도 주행했든 뭐 역주행이든 그 신경 쓰지 않는다.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범칙금 3만 원 부과했습니다. 지방경찰청 이의 제기했고요. 제가 가해자가 맞습니까? 자전거가 제 앞바퀴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자전거 인도를 다닐 수 있는 곳인가요? 못 다니는 곳인가요? 자전거 속도 아나요? 몇 살인가요? 그냥 노인분들은, 어린이나 노인분들은 탈 수도 있으니까요. 두 분의 CCTV는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인도에는 자전거 겸용이 아닙니다. 인도 끝에 봉두 개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저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노인은 아니네요. 네,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주변 CCTV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더 보시고요. 아, 이렇게 부딪혔네요.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으니까 이게 자전거예요? 또 봐야 좀 헷갈렸네요. 영상 한번 더 보시고요. 보시죠. 이번 사고. 아, 경찰은 약자보호의 원칙이라 그러나요? 그건 옛날 얘기인데, 조사관님께서는 영상을 보시고 자전거가 약자다. 자전거 인도주행, 역주행, 그거 관계없다. 그래서 블박차로 가해 차량이래요? 그런가요? 투표. 누가 더 잘못했나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3%,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97%입니다. 옛날에요. 옛날이라는 것은 90년대 초반을 말합니다. 아, 2000년대 초반이요. 제가 스스로닷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자전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전거는 빠르지 않으니까 준 보행자, 보행자 쪽으로 봤어요. 그래서 차랑 자전거라 사고 나면은 차대 사람 사고일 때처럼 자동차 잘못을 좀더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전거도 차다. 차대차 사고다. 차가 왜 인도를 다녀? 왜 차가 왜 역주행을, 역방향으로 와? 그래서 지금처럼 골목으로 나가던 차, 지금처럼 이 이면도로에서요. 이면도로에서 이렇게 나가던 차하고 자전거하고 사고 나면은 그러면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동차가 똑바로 가는 자전거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넘어오면 자전거도 차인데 차가 왜 횡단을 해? 도로를 횡단할 때 조심했어야지. 그래서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서울은 자전거를 차로 봤고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아유, 아직도 지방은 자전거는 준 보행자. 보행자에 준해서 본다. 그런 개념이 많이 그렇게 혼재돼 있었어요. 그러다 2000년대 중반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전국에 다 똑같아졌어요. 자전거도 차다. 차대차 사고다. 자전거가 왜 인도에서 내려와? 그리고 여기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볼라드. 인도에 차량 진입을 금지 막기 위한 것은 요거요. 요걸 볼라드라 그래요, 요거. 요게 있으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요게 있는데 자전거 거기 뚫고서 촥! 여기도 있대요, 여기도. 여기도 있대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아직까지는 없지만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지금쯤은 오토바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불빛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전거가 볼라드 사이. 거기도 있나 없나 좀 볼까요? 아, 있네요. 양쪽 다 있네요. 그죠? 볼라드. 여기 있고요. 상대 쪽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예. 근데 볼라드가 넓으니까 그냥 내려왔네요. 상대 좀 내리막길인가요? 잘 모르겠네. 이렇게 큰 볼라드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오토바이가 이렇게 한 1점 몇초 되는 동안에 브레이크 잡고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못 멈춘 것 같아요. 이때쯤은 보일 수 있겠죠? 자전거가 속도를 줄였으면은 속도 빠르지 않았으면은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처럼 인도를 역주행한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는 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시고요. 약자 보호연측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약자 보호라는 것이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법원 판결에도 저는 아직까지 약자 보호라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판결을 다본건 아니지만 자전거가 100% 잘못됐으면 자전거 운전 사망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닐 수 없는 인도에서 역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비슷한 이렇게 생긴데요. 이렇게 생기는데 인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차도 이렇게 천천히 가다 사고 났을 때 50대 50이었어요. 빠르지 않았어요, 자전거. 거긴 그리고 볼라드도 없었어요. 1심에서는 60대 40이었어요. 그다음 항소심에서 아니 자전거 속도도 빠르지 않았는데 매 60대 40이고 제가 그래서 항소심에서 50대 50이었어요. 자전거 빨랐다면 볼라드 있는 곳에 빠르게 갔다면 자전거가 더 잘못했어야 옳겠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오토바이의 과실이 50%보다 밑이어야 50% 미만이어야 할증이 안 되죠. 지방경찰청에서 결과 나오면 올려주시고요. 지방경찰청도 똑같은 결과 나오면 그럼 민간심의위원회 한번더 신청하십시오. 결과가 기다려집니다.